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최근 얀센 백신 접종 예약이 하루 만에 완료될 정도로 백신 접종의 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하지만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대신해줄 위탁 의료기관이 부족해 다른 지역으로 원정 접종을 신청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천군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나마 의원급 의료기관이 전부인데 대부분 의사가 한 명뿐인 작은 의원입니다. 화천읍내 백신 접종 위탁 의료기관은 세 곳. 60세에서 74세 어르신 수천 명이 이곳으로 몰립니다. 이번 달 19일까지 1차 접종을 마치는 게 목표인데 아직까지 예약도 하지 못한 어르신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6월 3일까지 예약을 하라고 했는데 사실 내 지역에서 내가 맞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으실 텐데 그거를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예비군과 군인 가족을 대상으로 예약을 받은 얀센 백신도 마찬가지. 화천에서 얀센 백신 접종 위탁 의료기관이 단 한 곳뿐이다 보니 아예 다른 지역으로 원정 접종을 신청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화천읍과 산해면의 모든 병원이 이제 다 회색으로 예약 불가라는 표시로 처리돼 있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 춘천에 있는 병원으로 6월 13일 날 예약을 했습니다. 노인 인구는 많지만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강원도 내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 병원들은 일반 외래 진료 환자에다 백신 접종 환자까지 몰려 과부하가 걸리면서 아우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그 한계성이 있어서 그 1,600명 외에 지금 예약을 못하신 분이 그 잔여 백신량으로 맞으시려고 전화가 수십 톱씩 오고 있어요. 반면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을 전담하는 예방접종센터는 오히려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규모는 도시와 비슷한 규모로 갖췄지만 접종 대상자가 도시에 비해 훨씬 적기 때문입니다. 강원도와 지자체들은 화이자 외 다른 백신 위탁 접종 장소에 예방접종센터와 보건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꿔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지만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춘천시가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두 13곳이 적발됐습니다. 춘천시는 지역에 있는 유흥업소 191곳을 점검했더니 한 공간에 5명 이상 모였거나 출입 명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등 모두 13곳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춘천의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는 40여 명으로 손님 16명과 접객원 12명, N차 감염자는 9명 등입니다. 춘천시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음식점 5곳과 개인 14명도 적발했다며 유흥업소를 포함한 적발된 업소에 영업정지와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회를 강릉에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평창 군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은 각종 올림픽 유산 사업에서 평창을 소외시키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대회 보이콧까지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권기만 기자입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강릉 설치를 규탄하는 평창 군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산 사업으로 추진되는 대회에 조직위원회를 강릉에 설치하는 것은 12년 3번의 도전 끝에 올림픽을 유치한 평창 군민들의 노력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규탄했습니다. 평창을 배척할 계획을 마련하고 평창 올림픽의 가치와 상징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것인가? 먹고 살만한 강릉을 위해 올림픽 도시 평창을 죽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평창 군민들은 조직위 설치 장소를 재검토할 것과 개폐 회식을 대관령 평창돔에서 개최할 것을 강원도와 조직위에 촉구했습니다. 만약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평창에서 열리는 설상경기 개최를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창군도 조직위를 찾아 이전 장소를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조직위가 기존 결정을 바꿀지는 미지수입니다. 올림픽 이후 평창 동계올림픽 유산 사업에서 평창을 소외시키는 일은 반복되었습니다. 이번 대회 명칭도 논란 끝에 평창이 아닌 강원으로 정해졌고 올림픽 개최 1주년 기념식의 주 개최지도 강릉이었습니다.
2024 대회의 개폐회식을 어디서 열지를 두고 평창과 강릉이 다투고 있는 상황에 또 다른 갈등의 여지도 남아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산 사업마다 이 같은 분란이 반복되고 있지만 강원도와 문체부 등 상급 기관이 사실상 방관하면서 문제를 더 키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원주 기업도시 내 지식산업 용지가 100% 분양됐습니다. 단순히 사람이 많이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 기업도시라는 이름에 걸맞는 기업 유치가 무엇보다 중요했는데요. 성공적인 기업도시 완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아은 기자입니다. 원주 기업도시에 남아있던 마지막 산업용지가 팔렸습니다. 코로나19 진단키트를 개발 생산하는 수도권 기업이 원주 이전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기업도시 내 4만 제곱미터 부지에 내년까지 410억 원을 들여 본사와 연구소, 공장을 이전하고 직원 200명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사업 영역 확대를 통해서 공장 확대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진짜 진심으로 뭔가 기업을 위한다라는 이런 느낌이 있어서 저희가 뭐 접근성도 좋고 그래서 원주로 최종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원주 기업도시 내 지식산업용지 91만 4천 제곱미터가 완판됐습니다. 2011년 지식산업용지 분양을 시작한 이후 10년 만입니다. 50개 기업이 원주 기업도시에 뿌리를 내리고 생산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미 이전을 마친 27개 기업에서는 3,7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자급자족이 가능한 신도시를 목표로 했던 만큼 진정한 의미의 기업도시가 완성된 셈입니다. 그동안 기업도시에는 마녀 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공급되면서 인구 유입이 크게 늘었습니다. 2018년 3,000명 수준이던 지정면 인구는 5월 말 기준 2만 8,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아파트 1,500세대가 추가 분양에 들어갑니다. 자체적인 상권이 형성되면서 부동산 거래도 활발합니다. 관공서와 편의시설 등 미비한 점은 있지만 어엿한 도시의 모습과 기능을 갖췄습니다. 이 원주 지역이 중부 내륙에서 가장 계속 성장하는 도시고 부지가 전체적으로 계약되는 시기와 맞물려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우리 시에선 거기에 맞게 지속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2005년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계획의 하나로 추진된 원주 기업도시. 재작년 준공에 이어 이젠 기업용지도 모두 팔렸습니다. 기업들이 약속한 투자와 고용을 제때 실천할 수 있도록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게 원주시의 남은 과제입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선박에서 불이 나 인명피해가 생기는 일이 매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선박 화재는 진압이 쉽지 않고 이 선박의 소방설비 관리는 이 소방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어서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박 한 척이 불길에 휩싸인 채 바다에 떠 있습니다. 지난 4월 26일 강릉 경포해변 앞바다를 지나던 2.5톤 레저보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해경이 출동해 진화작업을 벌였지만 보트 한 척은 완전히 탔고 배에 타고 있던 60대 한 명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환자만 의식 없는 상태로 CPR로 119 인계 병원이동 앞서 지난 4월 24일에도 삼척 임원항 앞바다에서 선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29톤 예인선에서 불이 나 선박이 모두 탔고 선원 2명이 구조됐습니다. 올 들어 최근까지 동해안에서는 선박 화재가 5건 발생해 1명이 숨지는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동해안에서 발생한 선박 화재는 81건으로 연평균 16.2건이 발생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 5년간 537건의 선박 화재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78명이 다쳤습니다. 대부분의 어선은 불에 타기 쉬운 소재로 된 데다 연료와 액체 화물 등 위험물을 취급하기도 해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 순식간에 불길이 번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화재 현장까지 접근하는데도 육상보다 시간이 더 걸립니다. 또 소방설비 기준을 소방법이 아닌 선박안전법 등 해양수산부 법령으로 규정해 소방당국의 지도 감독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제 해적의 고시로 선박 소방설비 기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에 근무해서 좀 하고 있고요. 선박 검사할 때 쪽에서 보고 있는데
이 때문에 소방당국과 해양수산부는 선박 화재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다음 달 9일 양양 지역을 시작으로 동해안 6개 시군 87개 해수욕장이 차례대로 문을 엽니다. 개장 일정은 양양 21곳이 다음 달 9일, 속초의 3곳은 다음 달 10일, 동해 4곳은 다음 달 14일, 삼척 13개 해수욕장은 다음 달 15일에 개장합니다. 또 강릉 18곳과 고성 28곳은 다음 달 16일부터 해수욕장 운영에 들어갑니다. 폐장 시기는 고성 양양 동해가 8월 22일, 삼척 8월 23일, 강릉과 속초는 8월 29일입니다. 문이과 통합 형태의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첫 모의평가가 오늘 치러집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오늘 고등학교 3학년 대상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를 전국 동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6월 모의평가는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에 따라 국어, 수학, 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구조로 개편되고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계열 구분 없이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며 제2외국어와 한문 영역에 절대평가가 도입되게 됩니다. 공직자 부동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강원도청 소속 현직 고위 공무원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강원경찰청 부동산투기전담특별수사대는 동서고속화철도 화천역 대상지인 간동면 일대에 농지를 보유한 도청 공무원에게 농지 불법 전용 혐의가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경찰은 해당 공무원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역세권 농지를 구매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지만 관련 부서에 근무한 이력이 없어 부패방지 권익위법 위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또 강원도 감사에서 농지법 위반으로 적발된 양구 전현직 공무원 4명은 지자체에서 처리할 사안으로 별도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연기됐던 강원도민체전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취소될 전망입니다. 강원도체육회는 최근 양양군이 올해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이던 제56회 강원도민체육대회와 제14회 강원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양군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잦아들지 않는 상황에서 대회를 열 경우 선수들과 도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도체육회는 7월 중에 이사회를 열어 대회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춘천 캠프페이지 오염과 관련해 춘천시민단체가 당시 정화작업을 책임졌던 국방부 등의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오염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47배 검출된 것은 충격적이라며 2010년에 있었던 환경부의 오염조사와 국방부의 정화작업이 주먹구구로 이뤄졌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춘천시가 오염 덩어리 부지를 1,700억 원을 들여 매입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대책위는 국방부 환경부의 사죄와 함께 시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 8명이 도로를 건너다 숨진 이른바 저승길 도로가 지나가는 횡성군 우천면 두곡리 일대가 마을 주민 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됩니다.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에 따르면 오는 8일 마을 주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2공리 1km 구간의 속도 제한이 시속 60km에서 50km로 곧바로 낮춰집니다. 또 과속 단속 카메라를 최대 5대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하고 노면과 표지판 정비도 오는 8월까지 마무리됩니다. 해당 구간에서는 지난달 22일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노인이 차에 치여 숨지는 등 2003년 이후 8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강릉시청 장애인사격부 선수들이 모두 국가대표로 선발됐습니다. 강릉시청 장애인사격부 심영집 이유정 선수는 최근 전남 나주 국제사격장에서 열린 2021 대한장애인사격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남녀 국가대표로 선발됐습니다. 2009년 1월 창단한 강릉시청 장애인사격부는 2012년 런던 패럴림픽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던 강주영 감독과 선수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월드 3쿠션 그랑프리 당구대회가 오는 7월 원주 인터부울고 호텔에서 열립니다. 대회 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18일까지로 총 상금 4억 원을 넣고 야스퍼스와 브롬달, 산체스는 물론 김행직, 최성원, 허정환 등 세계 탑 랭커들이 기량을 겨룹니다. IOC 산하 세계 캐롬 당구연맹 주관사는 최근 인터불고 그룹과 2021년 세계대회를 호텔 인터불고 원주에서 열기로 협약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